안녕하세요. 삼척시에서 복합 약초 농사를 하고 있는 무야초당 김금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약초는 가시오갈피, 야간문, 헛개나무, 우술, 산사, 여러 가지 야생화와 산채나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저희 집에 헛개나무가 이렇게 이제 자라서 컸고요. 이것은 야간문 꽃입니다. 이것은 저희 집에 하고 있는 산수유 열매이고요. 이것은 저희 농장 전경입니다. 가시오갈피 밭에 헛개나무를 심어 헛개나무가 저렇게 크게 자라서 그늘을 지우고 시내에서 버리는 보도블럭을 갖다가 이렇게 산책로로 만들었습니다. 우산나물이고요. 조경으로도 이쁘고 옷으로도 이쁘고 또 우리 몸에도 많이 이롭답니다. 지금 요 보이는 것은 제가 도라지, 약도라지를 재배해서 구중부포 흑도라지를 쪄서 말리는 과정입니다. 가시오갈피 열매 지금 말리고 있고요. 2000년도에 귀농식 시작해서 약초와 야생화, 관광농원 약초 산채 교육을 받았습니다. 무농약으로 재배하고 있고요. 약이 되는 우리 풀꽃나무, 상사와 우산나물, 산목련, 산나리 여러 가지 나무를 가꾸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집이 너와 집이었는데 너와가 조금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바꿨고요. 황토로, 목천목으로 이렇게 집을 가꾸었습니다. 교육을 다니면서 많은 교육을 받았는데 뭔가 어떻게 해야지 소득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을 가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종 벌통으로 우체통을 만들었고요. 옛날식으로 옛날 기와 폐기와를 갖다가 이렇게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요것은 저온 저장고입니다. 이게 아마 요새 좀 귀해요. 옛날 분들이 여기에다가 무, 배추, 야채를 겨울에 넣고 보관하고 쓰셨던 지금으로는 저온 저장고지요. 냉장고입니다. 이것도 제가 수리를 했고요. 또 이렇게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 추억을 자꾸 그리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 물건들을 이렇게 갖다가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저희 집 오시면 난로에 또 이렇게 고구마나 옥수수도 구워 먹고 옛날 그 노쇠수 때 물이 이렇게 담아서 놓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정겨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은 제가 풀 뽑는 거와 또 지금 가을철에 헛개 열매 이제 수확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집 나물들입니다. 봄나물, 음나무순, 또 참두릅이고요. 요거는 음나무순과 이것도 참두릅입니다. 제가 봄이면 음나무순과 참두릅, 취나물, 여러 가지 산나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산나무, 나물 꽃 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 집에 요 이렇게 산책길을 나리를 심어서 나리꽃이, 산나리꽃이 필 때면 이렇게 기분을 좋게 하고요. 또 붓꽃, 여러 가지 야생화를 심어서 오시는 분들을 기분 좋게 해드리려고요. 이것은 야간문 건조하고 있습니다. 가시오갈피 열매이고요. 헛개나무 열매, 이제 아직까지 이건 덜 익은 모습이죠. 우술, 이거는 이제 우술 제가 이제 뿌리만 가공하는 사진이고요. 제가 우리 농원 밴드를 개설하였습니다. 판로를 개척하려고 우리 농원 밴드 개설, 이렇게 개설을 했고요. 또 이제 고객님들을 이렇게 오셔서 이제 고객님들이 저희 집에 오시면 제가 저희 집 약초
또 나물을 소개해드리고 약초 이름 배우기, 또 효능은 박사님들의 말씀을 인용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진도 이렇게 찍어 가시면서 너무 좋아하셔요. 제가 지금 약초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요것은 저희 집 데크 위에 해먹을 걸어가지고 오시는 분들 데크 위에서 체조, 건강체조 한번 하고 이렇게 해먹도 탈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저희 집 냇가 쪽으로 나가면 생강나무 이쁜 길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빼빼목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빼빼나무이고요. 빼빼나무는 잘 아시죠? 다이어트에 좋고 빼빼해진다래서 빼빼나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운동을 하면서 건강체조 하면서 이렇게 날씬해지려고 여기서 운동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판매의 길을 넓히고자 교육을 받았어요. 지금 보이시는 것은 라이브 커머스 교육인데요. 강원도 또 전국에 농민들의 라이브 교육을 시켜주시는 김영기 교수님이 저에게 처음으로 라이브 교육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라이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야외에 나가서 우리가 야외 농민들 농장에 가서 라이브로 생방송을 하는 그런 라이브 커머스를 하고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작년에는 치유 농업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을 받았고요. 저는 교육이 아니면 정말 고여있는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산 속에 팔로도 그렇고 산만 있고 야생화만 있고 약초만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좀 소득을 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온 교육을 다니다가 제가 뭔가 생각해낸 게 지금의 팔로도 개척을 했고 지금은 또 치유농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가을에는 이렇게 치유농업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제가 김영기 교수님께 라이브 커머스 교육을 받고 저희 집 가공실에서 제가 흙도라지를 찌면서 생방을 한 사진입니다. 유튜브 교육은 화천에 있는 정옥순 강사님께 이렇게 배워가지고 너무 친절히 잘해주셔요. 아줌마들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라이브 커머스는 김영기 교수님이 이렇게 저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고 정옥순 강사님이 유튜브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거는 김영기 교수님이 라이브 커머스를 가르쳐 주셔서 저희 집 농장에서 야간문 상품 판매 실방을 이렇게 하는 사진입니다. 저희 집에서 나오는 약초 야간문을 생방송 라이브 해봤습니다. 저희 집 가공실이고요. 저희 집 가공실에서 이제 야간문 포장해서 나오는 사진입니다. 야간문 우술 깨나무 가시오갈피 즙 가공하고 있고요. 요것은 이제 저희 집에 나오는 상품들 봄철이나 여름철에는 1차 생산품을 판매하고 있고요. 또 가을철에는 수확을 해서 또 지금 야간문 우술 헛개나무 오갈피 요거는 지금 건조를 시켜서 비닐로 봉장에 깨끗이 포장을 해서 사계절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뜰 안에 약초 가득 무야초당 농장 모습 그리고 제 SNS 활동 정보화 확산하는 모습 또 상품들 봄철에는 1차 생산 산나물 약초 또 가을엔 1차 생산 가공품 야간문 가시오갈피 헛개나무 우슬 헛개즙 이렇게 판매하는 걸 보여드렸고요. 이제 그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